여러분, 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희귀한 동물이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지금 홍대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희귀하고 신기한 귀여운 동물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바로 오늘은 미어캣을 만날 건데요. 홍대에 미어캣 카페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럼 같이 미어캣을 만나러 가볼까요? 헐, 미어캣 카페 완전 귀여워요. 아, 귀여워. 아, 도망가. 아, 귀여워. 아, 안녕. 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어, 저기도 있다. 아, 안녕. 아, 귀여워.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안녕. 안녕. 와, 진짜 다양한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여우가 쟤는? 여우 같기도 한데. 같이 뭔가 땅바닥을 긁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지? 안녕. 라쿤도 있어요. 왜? 왜 너 거기 있어? 왜 거기 밑에 숨어 있니? 왜 귀여워. 안녕. 안녕. 어머. 이 아기는 어떤 동물이지? 여기 또 처음 보는 아가가 있는데요. 어떤 아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이 엄청 멋있어요. 오. 집이 무슨 4층 집인가 봐요. 1층, 2층, 3층. 아, 귀여워. 목욕하는 건가 봐요. 아, 그루밍이에요.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가들이 목줄에 어떤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아가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아가들 이름이 되게 궁금하네요. 아, 쟤 벌러덩 누웠어요. 어, 귀여워. 코코똑똑뽀뽀삐삐. 코코똑똑뽀뽀삐삐래요, 친구가. 되게 사회성이 좋은 동물인 것 같아요, 미어캣은. 쟤네 이름 알려줄까? 이름? 네. 밍. 얘 이름은 미고, 얘는 맹이고, 얘는 뭉이래요. 헐, 장난감도 귀여워요. 밍, 맹, 뭉. 아, 진짜 미어캣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귀여울지는 몰랐어요. 아, 턱 위에 점박이 무늬 같은 게 쫑쫑쫑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원래 열대지방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이랑 친근하게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따 저기 안에 들어가서 미어캣을 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쓰다듬어 주도록 합시다. 고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와서 미어캣 아가들 놀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너무 설레요.
다른 애들 깨우고 나시면 안 되세요? 수박 한번 주세요. 자는 아가들은 깨우면 안 되고 살짝 쓰다듬기만 해야 돼요. 너무 잘 자. 너무 잘 자. 얘는 호기심이 되게 많아. 얘는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우리 손바닥. 손바닥만 해요. 그니까. 손 두 개. 얘 이제 용감한 거 같지 않아요? 그쵸. 용감해. 나도 같이 파줄게. 엄청 신기한 것 같은데 친구라고 생각하나 봐. 같이 해줄게. 민아. 이름을 붙여줬어요. 민이에요. 민. 엄청 조그매요.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닿겠다. 어? 닿겠다. 어, 진짜. 어, 탭댄스? 탭댄스. 오늘은 제가 귀여운 미역캣 아가들하고 재미있게 놀아봤는데요. 아가들 털이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또 용감하고 귀여운 미역캣 친구들과 이렇게 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이런 귀여운 동물이 있는 귀여운 카페를 아신다면 꼭 댓글에 적어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에 우리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